네, 이제는 17번 소송 참가와 재심 청구입니다. 먼저 93페이지에 있는 거를 먼저 보지 말고 94페이지에 있는 로마차 2번부터 보겠습니다. 행정소송상 소송 참가. 근데 이거 보기 전에 먼저 법령부터 봐야지. 그치, 법령부터. 우리는 법을 해석하는 거니까 행정소송법 16조. 16조에 보시면 법원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서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송의 결과라고 했죠. 소송의 결과라고 하게 되면 인용 판결이 나오는 경우하고 기각 판결이 나오는 경우하고 두 가지를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소송 참가라는 것은 플러스 방향과 마이너스 방향을 모두 다 포함을 시키고 있다라는 거야. 가장 전형적인 경우를 생각하면 또 경혼자 관계. 그놈의 경혼자 관계. 행정청이 갑한테 허가 처분을 해줬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리 소송을 제기합니다. 어떻게 돼요? 대세효가 인정된다. 그거지? 을이 갑에 대한 허가 처분에 대한 취소를 제기해요. 이럴 때 이름을 어떻게 부른다라고 했어? 갑을 경혼자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을을 제3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경혼자에 대한 허가 처분 취소를 제기한 거지. 누가? 제3자가.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을이 승소를 해버리잖아. 취소 판결이 나와버리게 되면 허가 처분의 효력이 소멸하겠죠? 뭐가 인정되기 때문에? 취소 확정 판결에 형성력이라는 게 인정되기 때문에, 그쵸? 불자판형 세속에서 형성력. 형성력에는 두 가지 내용이 포함된다고 했죠. 당연하게 and 소급하여. 당연하게는 형성효. 취소 판결이 나오게 되면 처분청의 취소 처분을 기다릴 것 없이 그 취소 판결만으로 처분의 효력은 소멸되는 것이고, 또한 언제부터 효력이 소멸되는 거야? 소급하여. 처음부터 그 효력이 소멸이 되는 것이더라, 이거야. 그런데 이 형성력은 원래는 소송 당사자로서 원고하고 피고에게만 인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을하고 피고 행정청에게는 허가 처분은 더 이상 없는 겁니다. 없는 건데, 그런데 소송의 제3자인 갑 쪽이죠. 갑에게는 어떠냐 이거야. 갑에게는 행정소송법 제29조 1항에 보시게 되면 대세효 규정을 두고 있죠. 행정소송에만 인정되는 효력은 대세효와 기속력과 두 가지라고 했고, 그래서 행정소송에서만 인정되는 효력은 행정소송법의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29조 한번 가볼까?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29조로 난 갔어. 가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 판결은, 그러니까 판결은 재결과 달리 그것이 확정이 되어야지만 효력이 발생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확정 판결은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그 제3자는 무슨 제3자? 소송상 제3자 얘기하는 거죠. 소송의 제3자한테도 뭐가 미친다는 뜻이야? 형성력이 미친다. 그러면 이제 취소 판결이 나오면 갑에게도 그 허가 처분은 없는 게 돼버리는 거야. 그럼 갑은 더 이상 영업할 수가 없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돼버리면 갑은 이익침해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는데 그 싸움의 결과에 의해서 나의 운명이 결정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 이 갑의 입장에서는, 소송의 제3자 입장에서는 그 남의 싸움에 들어가고 싶겠죠. 들어가서 누구 편을 들고 싶어? 원고편? 피고편? 피고편이죠. 피고편을 들어서 원고가 이기는 걸 막고 싶을 거 아니야. 원고가 이기면 자기에 대한 허가 처분이 사라질 거 아니겠습니까? 피고의 승소를 보조하기 위해서 들어가게 된단 말이야. 그럼 들어가게 되면은 들어가서 공동 피고가 돼요. 공동 피고가 돼서 2대1로 싸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피고 쪽이 승소할 가능성이 그만큼 더 높아지게 되겠죠. 바로 이런 게 소송 참가란 말이야. 그런데 반대로 지금 결과라고 했으니까 결과는 인용 판결과 기각 판결과 두 가지잖아. 그러니까 인용 판결이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들어간 케이스 하나를 얘기를 해본 거예요. 근데 기각 판결이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기각 판결. 어떤 경우 생각을 하면 되겠어? 그린벨트 같은 일반 처분 생각을 해보세요. 일반 처분.
예, 보통 일반 처분 그러면 우리 작용법 가서 또 하나씩 체계적으로 배우는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물적 행정행위로서 일반 처분. 물적 행정으로서 일반 처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걸 우리가 대물적 일반 처분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물적 행정행위가 뭐냐면 물적 행정행위는 그 행정을 통해서 물건을 직접 기유를 하고 그리고 그 물건을 사용하는 사람 등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사람을 간접 기유라는 게 그게 바로 물적 행정행위예요. 물건을 직접 기유를 하는데 보통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물건 중에 토지가 됩니다. 토지, 땅. 예, 토지를 직접 기유를 한다는 거야. 여기를 그린벨트로 묶어버리게 되면 그린벨트의 원래 이름이 뭐야? 개발 제한 구역이죠. 개발을 못해요. 원칙적으로. 개발 행위가 제한이 돼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그와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즉 여기서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의 경우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건물을 못 짓게 된단 말이야. 간접적으로 기여를 받게 되겠지. 그럼 이게 그린벨트를 만약에 노량진 여기다가 묶어버렸다고 쳐봐. 벨트를 묶었어. 그럼 여기서 건물 못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린벨트 묶으면 거기서 건물 못 지으니까 땅의 이용 용도가 떨어지게 되겠지. 그럼 땅값이 뭐가 되는 거야? 땅값이 똥값이 되는 거죠. 똥값이. 예. 내가 일으킬 수 있는 예. 가장 최선의 기적은 뭔지 알아요? 민기적거리는 거예요. 라고 누군가의 카톡에 나왔더라고 프로필에. 예. 내가 할수 있는 기적은 민기적거리기. 그러면서 이렇게 민기적거리고 기적이죠. 네, 기적이죠. 네, 침대에서 저기까지 움직였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죠. 네. 일안 하면 살고 싶다, 그렇지? 네. 그냥 좀 이렇게. 근데 이 강의는 아무리 AI가 많이 발전을 한다고 해도 결국 사람이 입으로 해야 돼. 수업하는 거. 네, 한계가 있어, 한계가. 왜냐면 사람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다 개인차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눈빛을 마주치면서 알아듣고 있는지 못 알아듣고 있는지 보면서 이 말투도 이렇게 올려야 될 내려야 될때 이런 게다 있단 말이에요. 네. 아, 그 내가 계속하는 게 아니지. 그건 다른 누군가가 하는 거죠. 사람이 그렇죠? 네. 그래서 좋은 거기도 해. 근데 아 빨리 좀 그래 되면 좋겠다. 그치? 뭐지? 이게 많이 발전하면 의사 병신 되죠. 네. 변호사? 아, 병신 되죠. 판사? 아, 병신 되죠. 그죠? 그럼 정말 엄청난 그 미래학자들 책에 보면은 정말 사라지는 직업이 엄청 많잖아요, 직업군들이. 그래서 컴퓨터가 계속 개발이 되면 개발이 되면 하나씩 다 사라지는. 근데 절대 선생은 사라지지 않는다. 난 직업을 잃지 않는다. 그러니까 난 지금 진짜 변호사 자격증 따는 애들 보면 나좀 이해가 안 돼. 그나 같은 사람이 따면은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저기 우리 강사 쪽에 하는 애들도 뭐 괜히 로스쿨 걸어놓고 이렇게 따는 애들 있어. 주말 강의만 하면서 그냥 갔다 온 애들. 난 이제 그 나이조차 난 지나가고 안 되는 거지만 네. 우리나라에 어떤 로스쿨도 43 이상을 받지 않습니다. 네. 안 받아요. 그 미친놈들이죠. 아, 걔네들을 받은 게, 걔네들이 합격해요, 걔네들이. 어린애들은 다 떨어져요. 공부를 안 해. 아, 물론, 인서울 로스쿨 애들은 어린애들이 붙죠. 근데, 30이 넘어가면 인서울에서 안 받아줘요. 그리고, 30 넘어가면 인서울에 있을 의미도 없어, 솔직하게. 그, 커트가 인서울 쪽이 로스쿨이 많이 높거든. 근데, 고3도 아니고, 씨, 막, 그렇게 공부할 필요 없잖아. 자격증만 따면 되는 거잖아요. 학교 들어가야 돼. 목숨 걸 필요는 없는 거잖아. 그죠? 왜냐면, 인서울로 가려고 하는 거는 젊은 친구들이, 로펌이나, 아니면 로컬럭이나, 이런 데 들어가기 위한 어떤 베이스 까는 거거든? 근데, 그런데, 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게 안 되거든. 뭐, 판 검사를 하겠어? 아니면 뭐, 재판 연구관을 하겠어? 안 받아주거든, 나이가 많아서. 그러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뭘 해야 되냐면, 끝나고 나서 다 이제 자기가 사무실 열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개업해야 된다고. 개업하는데 뭐하러 인서울에 있어? 근데 아무리 밑으로 내려가도 네, 내가 로스쿨 강의 이렇게 다니고 하면서 보면은 나보다 위에 형님들이 몇명 있었어.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내 나이보다 밑이야. 없대. 더 이상 안 받는데.
그래서 뭐가 늘어나냐면 로스쿨 제도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지금 운영이 엉망진창이어서 노무현 전 대통령님이 욕을 먹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욕먹을 로스쿨을 원했던 건 아니거든. 어? 이딴 식으로 운영하라고 한 건 아니었거든. 제도는 필요한 게 맞습니다. 그걸 어떻게 이론적으로 부정하는 건 사회주의 부정하는 거 똑같은 거야. 사회주의가 얼마나 월등한 이론인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이게 잘 운영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야간 로스쿨이 돌아야 돼요. 야간 로스쿨. 우리 같은 직장인들이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학원 가서 영어 공부하듯이 그냥 어? 대학원 가는 거야. 야간 대학원. 야간 대학원 가서 공부하고 시간 안에 공부해서 합격하는 거지 뭐. 그죠? 겁나겠지 젊은 친구들은. 우리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그치? 근데 지금 떨어진 놈을 못 봤어. 많이 떨어지죠. 요즘에는 40% 정도 합격하니까. 떨어진 애들 좀 정신 차려야 돼. 그리고 그거 이제 지난번에 막 여기서 욕한 것처럼 욕한 기억나지? 저기서 욕했구나. 실리동에서. 다 굶어 죽어라 이 개새끼들아! 막 그랬거든 내가. 왜 그런지 알아? 뭐 대충은 알고 있었지만 나 이 새끼들이 왜 이렇게 싸갈테이가 없는지 로스쿨 애들이 나 좀 이해를 못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작년 말인가? 아, 뭐 하나 강의 좀 더 해볼까 싶어가지고 로스쿨 쪽 변시 강의는 뭐 준비가 다 돼 있어서 그쪽을 한번 해볼까요? 그 우리 제자들한테 지금 로스쿨 가는 제자들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뭐라냐? 선생님 절대 들어오지 마세요. 내가 선생님 사랑하는 거 알죠? 너랑 결혼해줄 순 없다. 사랑하니까 얘기해봐. 그냥 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왜? 여기는 있잖아요. 만약에 신림동에서 변시 강의가 종강을 하죠? 다음날 아침에 전국 모든 로스쿨생 손에 그것도 공짜로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알아? 어둠의 경로를 통한 MP4가 돌고 있어요. 이런 거. 한 새끼가 사 업자한테 그거를 안에서 지들이 다 돌려. 와, 대박인 거지. 그랬지. 이 변호사 새끼들이 다 불법을 이런 식으로 저지르고 있으면서 그래서 강사들 목줄을 쬐냐? 어? 니들 선생인데 미친 새끼들아. 니네 학교 교수 새끼들이 하나도 못 가르쳐줘가지고 우리한테 의지하는 수준의 새끼들이 어? 근데 우리 걸 공짜로 먹어보겠다고 어? 우리도 씨야 책 사는데 몇 억씩 들어가면서 이렇게 공부한 사람들 지들도 공부한 새끼들이 어? 그걸 그렇게 쓴다고 니네들 밖에 나가서 씨야 사람들 뭐 어? 사건 어? 의뢰받고 수임하고 할 때 다 공짜로 해라 이 개새끼들아. 평생 굶어 죽으라 이 개새끼들아. 공짜로 공부한 새끼는 평생 돈 못 벌어라. 그러니까 니들 월급이 50만 원인가 이 병신들아. 니들은 니들 자체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어. 응? 그런 거잖아. 온몸에 불법이 덕지덕지 묻은 새끼들이 변호사랍시고 막 인권변호한다 뭐 이게 한번 이거 말이 된다고 생각해? 어? 개나주라는 거지. 근데 그리고 그 직업군이 다 사라지잖아요. 난 지금 이제 변호사들은 다 투잡 뛰는 거예요. 투잡. 변호사를 목적으로 로스쿨 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판검사 하러 가면 모르는데 판검사 몇 명이나 뽑는다고. 뭐야 이게 한 거예요? 일반 처분. 와 전혀 관계없다. 그치? 예, 그린벨트가 묶여있어. 그린벨트가 묶여있는데 거기서 이제 땅값이 똥값이 됐잖아. 내가 이 땅을 얼마 주고 사는데 내가 똥을 돈 주고 샀겠냐. 이씨 막 이러면서 막 소송을 제기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갑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갑은 겁나 빨라. 근데 존나 멍청해. 그래갖고 소송을 제기하면 얘가 하면 질 거야. 예. 그러면 얘가 지지 않도록 얘를 도와주러 들어갈 수도 있잖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면 누구의 승소를 보조하러 들어가는 거야? 원고의 승소를 보조하러. 뭐를 방지하러 들어가는 거야? 기각 판결을 방지하러. 이렇게 일반 처분. 그린벨트를 묶으면 그 동네에는 전입과 전출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정 가능한 집단이 아니죠. 일반적 규율이죠. 일반 처분이란 말이야. 물적 행정 행위로서 일반 처분. 이런 경우에는 예, 그 인용 판결이 아니라 기각 판결을 막기 위해서 소송에 참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지. 오케이? 양쪽 생각해봐. 인용 판결 방지, 기각 판결 방지. 그 중에 주는 어딜까? 인용 판결 방지가 되는 겁니다. 인용 판결 방지. 인용 판결 방지. 그러면 이 생각 한번 해봐. 소송에 참가하는 사람, 참가인, 즉 현재의 소송의 제3자. 이 소송의 제3자가 원고와의 이해관계를 비교해봐요. 원고와 이해관계.
인용 판결이 나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들어갈 때는 원고하고 동일한 이해관계를 맺고 있어, 대립된 이해관계를 맺고 있어. 대립된 이해관계를 맺고 있죠. 그러면 기각 판결을 방지하기 위해서 들어갈 때는 원고하고 동일한 이해관계, 대립된 이해관계. 아니, 기각 판결을 방 내가 인용 판결을 방지할 땐 대립이라고 해놓고, 그다음에 기각 판결을 방지할 때또 대립이라고 하게 되면, 서로 그 대립과 대립은 대립되는 거냐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지금. 사실, 이 소송에서 인용 판결이 나오는 걸 막기 위해서 내가 들어가. 그럼 원고하고 나하고는 같은 입장이야, 다른 입장이야? 다른 입장이지. 그래, 인용 판결을 막으려면 원고하고 대립된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소송에 참가하는 거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이 소송에 기각 판결이 나온 것을 막기 위해 소송을 들어간다. 그렇게 되면은 원고하고 무슨 관계? 동일한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거지. 그치? 둘 다 이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잖아, 원고하고. 그쵸? 동일한 이해관계. 여기서 중요한 건 어느 쪽이 되겠어? 원고하고 동일한 이해관계를 맺는 쪽이 주겠어? 대립된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쪽이 주겠어? 대립이지. 그러면 서로가 서로 대립된 이해관계를 맺는 상황이 발생했다라는 것은 그 소송의 대상이 되고 있는 처분이 뭐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제3자유행정행위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제3자유행정이 뭐야? 일방에게 수익적이고 타방에게 침익적인 게 제3자유행정행위지. 한쪽은 수익, 한쪽은 침익, 이렇게 되니까 서로 대립된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인용 판결을 막기 위해 소송에 들어간 상황은 항상 그 개정 처분이 제3자유 행정입니다. 제3자유 행정. 신기하죠? 야, 이거 원래 신기한 거야. 왜 신기한 거냐면 이런 거 다 내가 만드는 거거든. 야, 어디 있는 얘기라거나 막 그런 게 아니야. 그래서 배운 게 아니야. 상황을 다 보면 이렇게 질서가 보인다. 막 이런 거지. 질서가 보인다. 그 다음에 16조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에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받는다라고 했지. 그 말은 그 소송의 결과하고 무엇을 맺고 있다는 거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야. 법률상 이해관계를. 오케이? 그냥 사실상 이해관계만 맺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소송 절차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소송을 제기해서 원고가 되어서 소송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로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법률상 이익의 침해 우려가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고 있어야 돼. 여기 아예 법에서 뭐라고 했어? 권리나 이익이라고 아예 말을 해줬잖아. 그쵸? 그리고 나서 당사자나 제3자나 또는 직권 다 인정한다고. 너무 넓게 인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소송 당사자로서 원고나 피고가 제 불릅시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 대립된 이해관계 있을 때는 어느 쪽에서? 피고 쪽에서. 제 들어오게 해줘영 이렇게 할 수 있고, 동일한 이해관계 맺고 있을 때 원고 쪽에서 제 좀 들어오게 해줘영 이럴 수 있고, 그 다음 제3자는 밖에 있는 친구가 저 좀 들어갑시다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법원에서도 직권으로 야 너 들어와 이렇게 할 수 있고. 정말 폭넓게 인정하고 있죠. 왜 이렇게 폭넓게 인정하지? 그러지 않아가지고 판결이 나와 확정이 되잖아. 확정이 되면 지금 이 테마의 제목이 뭐야? 소송 참가와 재심 청구지. 그러니까 확정이 된 다음에 확정 판결 깨러 들어가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재심 청구라고 한단 말이에요. 확정이 되면 기판력이라는 게 있잖아. 확정 판결 기판력이 있죠? 실질적 확정력. 그 기판력을 깨버린단 말이죠. 그런 일은 최소화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거는 비상의 불복 절차야. 그런 일을 최소화시키려면 이 사건과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한 번에 다 싸움 붙이는 거야. 그러면 누가 이기든 간에 서로 승복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게임을 한 번에 끝내려고 최대한 참여시키는 겁니다. 최대한. 법원이 참가 결정을 하고자 할 때는 결정의 방식이죠. 소송 절차에 대한 문제니까. 집행정지도, 가구, 집행정지 가구제구나. 예. 예, 소송 참가도, 이런 절차에 대한 문제는 전부 다 결정. 법원이 참가 결정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그 당사자 제3자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의견 청취라는 전치 절차. 뭐 의견은 당연히 들어요, 원래. 원래 듣는 거지 뭐. 이런 말 없어도 들어. 만약 위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그러니까 참가 신청을 했다고 쳐봐. 직권으로 참가 명령을 할 때 말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나 제3자가 내가 들어갈 수 있게 쟤를 들여보내주세요라고 신청을 하게 되면 절차에 대한 문제니까 허가 결정을 내리거나 아니면 기각이 아니라 각하 결정을 내리는 거라고.
절차와 관련된 문제는 다 뭐라고? 각하라고 표현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신청을 한 제3자는 이에 대하여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이거 조심하시고요. 예. 허가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라는 불복을 할 수 있다는 말은 없습니다. 각하 결정에 대해서만 불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각하도 예, 당사자가 신청했을 때 각하됐을 때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제3자만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외울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외울 문제가 왜? 허가 결정에 대해서 불복을 하는 문제는 결국은 동일 사건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들어오는 게 자기한테 불리해진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감세되는 거기 때문에 불복을 굳이 인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각하를 당사자가 신청을 했는데 각하가 됐을 때 있을 수 있잖아. 이런 거 생각해봐. 피고가 저 친구 데리고 들어옵시다. 이렇게 했어. 근데 이게 각하가 되면 피고가 불복하고 싶을 수 있잖아. 근데 허가 결정이 나오게 되면 원고 쪽에서 불복하고 싶을 수 있잖아. 당사자는 불복하지 말라고, 당사자는. 원래 싸움은 니들 싸움이니까. 알겠어요? 예. 자기한테 불리해지는 상황, 유리해지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너희들은 불복할, 누구만 불복할 수 있는 거야? 각하 결정에 대해서 제3자만. 왜냐면 이 제3자는 지금 자기 운명을 누군가에 의해서 결정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앵간하면 들여보내주는 게 맞는 거야. 이 친구가 원하면 들여보내주라고. 그래서 각하가 나오면 이 친구가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을 하는 게 맞는 거고, 소송에 참가한 제3자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67조가 뭐냐면 필수적 공동소송 규정이에요. 필수적 공동소송 규정인데 이게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런 거야. 민사소송에도 소송 참가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예, 소송 참가라는 거야. 뭐 소송의 결과가 누군가한테 영향을 주면 그 제3자가 들어가고 싶을 수 있는 거는 당연한 거야. 그런데 이 소송의 보조 참가라는 걸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민사소송에는 통상의 보조 참가가 있고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라는 게 있어요. 통상의 보조 참가는 판결의 효력과 관계없이 제3자한테 영향을 주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고,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는 민사소송에서 판결의 효력 때문에 제3자가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를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제3자한테 영향을 주는 이유가 언제나 구조적으로다가 판결의 효력 때문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판결의 효력 때문에 영향을 받고 들어가고 싶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판결의 효력과 관계없이 영향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민사소송 쪽이랑 비교를 하게 되면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쪽에 해당 사항이 있는 거야. 우리의 보조참가는. 우리의 소송참가는 민사소송으로 치게 되면 어디랑 연결되는 거다?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쪽과 연결되는 거란 말이야. 그렇게 연결이 되면 얘들이 바로 예, 공동소송인이 돼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그에 대한 관련 규정으로서 67조에 있는 필수적 공동소송 규정을 준용하라라고 되어 있는 거야. 여기서의 의미는 뭐라고? 참가한 참가인의 지위는 무엇이 되냐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지위를 갖게 된다. 뭘 가죠?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 이렇게 되면 있잖아. 적 앞에 뒤에가 있잖아. 적 앞에 뒤에 항상. 앞에 뒤에 있을 때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에서 앞에 부분은 공동소송인의 지위가 인정된다는 거고 뒤에 부분은 보조참가인의 지위가 인정된다는 뜻인데 이건 누구와의 관계인지 한번 생각해봐. 공동소송인의 지위는 내가 피고의 승소를 보조해러 들어가게 되면은 피고하고 같이 공동피고를 구성하게 된다라고 했죠. 그런 측면에서는 내가 누구와의 관계? 피참가인, 즉 피고 쪽. 예, 피참가인이 원고일 수도 있잖아. 원고일 수도 있으니까 그냥 피참가인이라 부르는 거야. 예, 참가를 받게 되는 쪽, 도움을 받는 쪽, 피참가인과의 관계에서는 공동소송인의 지위가 인정되는 겁니다. 피참가인과의 관계에서는 공동소송인의 지위가 인정되고, 하지만 상대방 쪽 있죠. 상대방. 누구? 내가 피고의 승소를 보조해주러 들어가면 상대방은 원고, 내가 원고의 승소를 보조해주러 들어가게 되면 상대방은 피고라고 했을 때 그 친구하고 내가 1대1로 소송을 별개로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는 보조참가인인 건 분명한 거야. 보조참가인인 건. 그래서 상대방과의 입장에서는 보조참가인의 지위가, 피참가인과의 관계에서는
공동소송인의 지위가 그렇게 인정된다는 거야. 합쳐서 뭐라고?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지위가 인정된다. 이렇게 연결되는 내용이 바로 67조를 준용한다라는 부분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Next, 17조. 17조입니다. 법원은 요거는 뭐냐면 방금 전에 16조는 행정소송에서 하는 소송 참가는 제3자의 소송 참가하고 행정청의 소송 참가하고 두 개가 있어요. 뭣이 있어? 제3자가 들어가는 거, 행정청이 들어가는 거 두 개가 있단 말이야. 근데 행정청이 들어가는 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알겠어? 이거 거의 문제가 안 나와. 이런 게 있지롱. 이것만 문제가 나와. 이런 게 있지롱. 왜? 그닥 여기서 논점을 걸 게 없어요. 그러면 행정청, 제3자는 판결의 결과 때문에 자신의 어떤 이익이 침해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야. 행정청도 자신의 이익이 침해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야? 아니야. 뭐 이익이 침해돼요. 지가 기관인데, 나부랭이가. 얘는 그게 아니라 저 재판이 더 적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러, 협력하러 들어가는 것뿐인 거야. 그래서 큰 의미가 없는 거야. 법원은, 그러니까 이런 건 그냥 실무적으로만 의미가 있는 건데, 그래서 시험 문제는 뭐 거의 잘 안 나와요.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 또는 당의 행정청의 신청 또는 직권의 결정으로서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으며,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없어? 결과에 따라 권리나 이익에 영향을 받는 이런 말이 없지. 행정청의 이익 침해되는 부분이 있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소송 참가를 상당히 폭넓게 인정하는 것만큼은 똑같다. 아까 전에는 제3자와 당사자와 그 다음 법원이었었지. 여기는 제3자 빼고 행정청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행정청과 뭘 보고 있는 거야? 나는 지금 법조문을 보고 있는데. 어? 법조문 보고 있어. 거기 나와? 아, 설명 듣고 있어? 법조문 봐, 법조문. 나는 뭘 이렇게 보고 있지? 그렇지. 응? 17조. 넋을 놓고 있군. 왠지 알아? 오늘이 올해 최고래, 서울. 맨날 최고래. 내가 최고인데. 제정신 아니다, 제정신. 이게 이렇게 더운 게, 나 아까, 낮에? 아니, 여기 수업 시작하기 전에, 와, 밖에 엄청나더라고. 근데 거기서 뭘 느꼈냐면, 1994년. 왜 난 이렇게 뭐든 불리하지? 막 이런. 난 뭐든 불리해. 제 인생이 꼴대로 꼬였어. 근데 이게 이제 사주에 다 나와. 나는 진짜 45살까지 죽을 만큼의 모든 괴로움과 고통과 불운을 온몸으로 안고 살아가다가 그 평생 받아야 될 걸 그때까지 끝낸대. 사람들은 그거를 80, 90까지 이렇게 스프레드하게 넓혀가지고 받게 되는데, 애군을. 45까지 다 받고, 그다음부터 이제 재벌이 된대. 시험을 봐도, 발가락으로 봐도 다 붙고, 아무거나 해도 돈을 다 벌고, 그러니까 내가 사업 망한 이유가 있대. 아무리 열심히 해봐도 소용이 없는 운명을 갖고, 45세까지는. 아무것도 안 해. 그래서 나보고 하는 말이, 그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강의만 하십시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강의만? 그 강의만 하고 있어, 지금. 아무것도 안 해. 취미생활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다 망한대. 쫄딱 망한대. 예. 네, 아무것도 안 해. 예. 네, 이렇게 하고. 45세만 다 죽었어, 아주 그냥. 예. 네. 근데 딱 보니까, 여기 9급에 행정법 필수 과목으로 들어오는 시점, 및, 그 다음에 저쪽에 이제 신림동 정리되는 시점, 뭐 이런 것들이 다 맞아떨어져. 와, 이게. 고등학교 때도 내가 1학년, 2학년 초반까지 학력고사 전국 등수가 막 100등, 200등 그랬다니까 내가 최강자였지. 발가락으로 보면 막 시기가 막 다 맞고 막 수능 보고 전교 140등 장난 아니지. 전국 등수가 전교 등수로 내려와. 깜놀할 일이지. 갑자기 그런 게 들어와. 사람 미치게 만들어버리고. 적응을 못해서 적응. 수능이 난 지금도 짜증나. 수능 뭔데? 그거 왜 해야 되는데 도대체? 그거 왜 알아서 뭐 하냐 그거? 어? 그냥 참. 그 뭐 머리 좋은 애들 본다고? 머리 엄청 좋은데 안 되는데 나는? 난 지금도 안 돼. 왜 안 되는지 몰라 나는. 예. 네, 아무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르겠어. 왜 그럼 열심히 공부하면 점수 나오는 학력고사. 나 이런 공무원 시험 이런 거 완전 좋아하거든. 열심히 공부하면 점수 나오거든. 7급 이제 죽었어, 이제. 비셋 들어오면. 네. 그 풀리는 줄 알아, 그거? 열심히 한다 풀리는 문제가 아니야. 학원 다닐 때 풀 줄 알아? 죽었다 깨도 안 풀려. 예. 네. 그런, 정말. 그런, 이게 94년도에 고3 때 날씨가 이랬어. 근데 그때는 에어컨이라는 게 없었어. 집에도 학교에도. 선풍기? 그 큰 건물에. 우리 고등학교 건물 자체가 거의 대학교만 하거든? 엄청나게 큰 고등학교가. 배재고등학교인데, 정동에 조그만 학교였는데, 그 조그만 걸 땅 팔고, 무슨 동이야? 고덕동 하고, 그 다음에 저기 어디야? 충청도에 배재대학교까지 다 지을 수 있었던 거야. 이게 알짜배기 땅이니까 팔아가지고. 근데 그 전체 선풍기가 교무실하고 뭐 이렇게밖에 없어. 교실도 없어. 도서관에 두 대, 세 대? 도서관 엄청 큰데. 공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더워가지고. 그럼 집에 가면 공부하나? 집에도 더운데? 집에 에어컨 없었는데? 집 되게 잘 살았는데 에어컨 없었어. 어떻게 해? 그지? 그냥 공부를 서로 안 함. 안 함. 이게 정답이야. 모여서 농구함? 막 이런 거? 농구하고 같이 씻음? 아, 시원함? 뭐 그냥 이런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우리나라 제일 더웠던 게 94년도였다고 하잖아, 최근에. 그게, 와, 왜 난 뭘 하려고만 이렇게 될까? 예. 이게 다 내 잘못이야. 우리나라, 우리 민족, 우리에게. 난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 내 운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해 힘들었던 건. 나랑 동감했네. 미안해. 다 나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너무 안 좋은 사주를 가지고 세게 갖고 태어나가지고. 하지만 이제 2년 남았습니다. 2년. 2년 언제 끝나냐, 그지? 빨리 가서 사주 한번 봐봐. 어떻게 되는지. 되게 재밌어. 처음 봐봤거든. 완전 재밌어. 진짜 막 다 맞춰. 아, 그냥 17조. 행정청은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는 게 아니라 이것도 세 명이다. 신청할 수 있고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고 행정청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으며 법원은 참가 결정을 하고자 할 때는 또 의견 들어야 돼. 의견이 뭐 당연히 듣는 거지 뭐. 그죠? 아까는 제3자, 지금은 행정청. 소송에 참가한 행정청에 대해서는 요번엔 76조. 어렵지 않지? 왜 어렵지 않은지 알아? 소송법이 16조지. 그래서 67조야. 소송법이 17조지. 7로 끝났잖아. 그래서 76조야. 진짜로. 알겠어? 연결했어? 16조니까 67조고, 그 다음에 17조니까 76조고, 또 안 믿는다, 씨. 국회 가서 이렇게 좀 합시다. 숫자 좀 맞춥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내가 가서. 그 다음에, 이 76조에 있다는 67조가 아니란 뜻은 뭐냐면, 행정청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누굴 도와주러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가 아니라, 이건 그냥, 예, 단순한 보조 참가야. 단순한, 아무 의미 없는 보조 참가야. 그냥 들어가서 재판에 협조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됐어. 자, 교재와 894 페이지. 예, 응답하라 1994. 행정청의 소송 참가는 소송 당사자 외 이해관계는 누구누구? 제3자 행정청. 그죠? 제3자 행정청이 타인 간의 소송이 계속되고 있어야 들어가지. 소송이 없는데 어디에 들어가? 그러겠죠? 너무 단순해. 이런 건 외우는 문제 아니야. 의미만 알면 되는 거야. 목적. 참가인에게도 미치기 때문에 자기 이건 어느 쪽 얘기하는 거야? 제3자 소송 참가 쪽 얘기하는 거죠. 참가인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격 방어 방법을 제출하러 들어간다. 그러는 것이고 종류에는 누가 들어가니에 따라서 제3자 행정청 있을 수 있고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직권으로 데리고 들어올 수도 있잖아. 신청, 참가, 직권, 참가, 신청에 의한 참가, 직권에 의한 참가 이렇게 있을 수 있겠지. 안 중요. 네. 그냥 세 가지 있다는 것만 기억하면 돼. 제3자, 그 다음 당사자, 그리고 법원의 직권. 그 다음에 당사자, 행정청, 법원의 직권 세 개 있다는 거 알면 이런 문제는 그냥 바로 풀리죠. 네, 95페이지로 가게 되면은 제3자의 소송 참가 아까 봤던 16조 내용입니다. 결과라는 거 조심하시고 결과 취소 판결이 아니에요. 네, 플러스 방향이 아니고 네,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 인용 판결도 방지하고 기각 판결도 방지하는 거. 방지지 왜 이해가 돼?
아직 판결이 나온 게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예, 위험을 방지하는 겁니다. 참가 요건 소송 당연히 있어야 돼. 근데 이거 신기한 건 뭐냐? 예, 언제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건 사실심 변론 종결이 아니에요. 소송 바꾸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소변경, 소병합 뭐 이런 거 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상고심까지, 예, 3심까지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심급 완전 불문, 3심에서도 뾰병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 예, 이해관계는 제3자. 여기서 이해관계는 뭐 이거 설명할 것도 없잖아. 아예 법에 써 있잖아.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받을 자라고 돼 있지. 권리나 이익이니까 뭐 사실상 이해관계 맺고 있다고 들어가고 그런 거 아니라고. 뭘 맺고 있어야 돼?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돼. 어쨌든 소송 절차에 뭔가 들어가는 거는 다 법률상 이익이 있는 놈만 들어가는 거야. Next. 참가 절차 및 불복.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신청할 수 있죠? 신청 양쪽 다할수 있고, 그 다음에 직권으로 들어가게 할수 있고, 의견 들으라고 돼 있었고, 아까 다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각하에 대해서만 불복할 수 있는데, 그 각하도 누구만 불복할 수 있는 거야? 제3자 쪽에서만 즉시항고 명문의 근거가 있을 때만 인정되고, 예, 소송 참가인의 지위, 예,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인이라고 했지? 그래서 67조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다라고 했고, 피참가인과의 관계에서는 공동소송인의 지위가, 그다음 저쪽 상대방 쪽과의 관계에서는 보조 참가인의 지위가 인정된다라고 했는데, 이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게 뭔지 알아? 이 가능한 게? 내가 만약에 피고를 도와주러 들어갔지. 근데 이게 일반적인 통상의 보조 참가라고 한다면 이런 게안 돼. 뭐냐? 피고가 A라는 사유 때문에 내가 했던 처분은 적법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야. 근데 보조 참가를 들어간 참가인의 입장에서 저 A라는 사실 없었는데 저 병신 새끼 왜 저러냐? 이렇다고 했을 때 다른 얘기를 할수 없어요. 근데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는 다른 얘기 할수 있습니다. A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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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사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처분 적법 맞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이게 바로 여기 있는 어긋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모순되는 행위. 그 행위에 그런 주장을 하는 행위 있잖아. 참가인이 그런 주장을 하는 행위에 소송 행위로서의 효력을 인정하게 됩니다. 소송 행위로서의 효력을 인정한다는 것은 법원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고려해 준다는 거예요. 소송행위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것은 법원은 귀 닫아버린다는 뜻이에요. 예, 소송행위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뭐가? 어긋나는 행위에 있어서도, 예, 하지만 뭐는 안 돼요. 분리되는 행위 안 됩니다. 분리. CF, 분리되는 행위는 안 된다. 분리되는 행위라는 건 뭐냐면, 불리한 행위예요. 분리되는 행위는 불리한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그 공동소송인과의 관계에서 같이 유리한 행위만 할수 있는 거야. 유리한 행위만. 그러니까 내가 방금 그랬잖아. B 사실 때문에 그 처분은 적법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처분이 적법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내 공동소송인인 피고에게도 유리한 주장이게 맞는 거잖아. 근데 이 새끼가 도와드리러 들어가겠습니다. 딱 들어갔어. 딱 들어갔는데 뭔가 돈을 주네. 돈을 거부할 사람이 누가 있어? 돈이다. 위법이에요. 이래버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소송행위로서의 효력이 없어. 이건 뭐야? 간자. 그죠? 간자죠, 간자. 간첩질은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간첩질한다고 불리한 주장을 해버리게 되면 그건 소송행위로서의 효력이 없어요. 아무리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그 다음에 행정청의 소송참가는 뭐할 말이 없어요. 당연히 타인 간의 소송이 있어야 되는 거고. 지금 여기 방금 95페이지 위에 있는 내용 다 법조문에 있었던 얘기잖아. 그대로 다 설명을 했던 얘기고, 그 다음에 관계 있는 행정청이 들어가, 당연히 관계 행정청이 들어가지 뭐. 그 다음에 소송 자료 확보를 통해서 적정한 재판과 심리를 가능하도록 협력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뿐이다. 그런 것뿐이에요. 그 다음 내려가시게 되면 역시 신청 두명 and 직권으로 뒤져보낼 수 있겠고, 그 다음 여기는 뭐가 없어? 즉시항고 규정이 없죠. 행정청이 못 들어가, 행정청이 제가 들어가서 재판에 협조하겠습니다. 됐어, 새끼야, 들어오지 마. 그랬다고 해서, 날왜못 들어가게 하는 거야? 협조한다는데.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행정청의 이익이 침해되는 게 아니잖아. 그지? 여기에는 뭐가 없음? 즉시항고 없음. 알겠지? 즉시항고 없음. 그 다음에 참가인의 단순한 보조 참가인이라고 했습니다. 단순 보조 참가인 뭐가 아니다?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인 아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 친구가 뭐 당사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무슨 뭐 어긋나는 행위를 한다거나, 그딴 소리, 예, CR도 안 맥힙니다. 그러면 예,
지금 소송 참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먼저요, 행정청 소송 참가 갖다 버리세요. 이제, 그냥 이런 게 있었다. 이제 제3자 소송 참가로 접근합니다. 그런데, 제3자 소송 참가 중에서, 원고하고 동일한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참가인이지, 그쪽 참가는 갖다 버리세요. 머릿속에서. 일반 처분. 아까 얘기했던 거. 그냥 그런 게 있다? 이제 뭐만 머리에 남긴 거야? 행정청의 소송 참가 버리고 제3자의 소송 참가 중에서 원고와 동일한 아니 대립된 이해관계 대립된 이해관계인 제3자가 들어가는 경우만 생각합니다. 그거를 재심 청구로 연결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그래서 56페이지 가보시게 되면은 우리 법조문 다시 한번 보시고요. 행정소송법 제31조 쭉 31조 쭉 쭉 어딨냐 여기 있네. 어, 개김. 씨. 이 정도면 개길지. 처분 등을 취소하는 판결에 의하여. 방금 뭐 봤어? 결과? 아니요. 취소하는 판결이요. 플러스 방향. 그치? 한쪽 방향만 잡아놓고 있더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는 제3자는, 어허,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점은 소송 참가 때와 다르지 않구나.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공격 방어물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고 있잖아. 그러면 이 친구가 소송 도중이었다면 소송에 참가할 수 있었던 친구잖아. 근데 정말 불가피하게 자기 잘못이 아닌 이유로 들어가지 못했었다면 만약에 내가 들어갔었다면 이거는 누구 보조하러 들어가는 거야? 당시 들어갔다면 피고 승소 보조하러 들어가는 거지 원고 짓밟으러 들어가는 거야. 그랬다라고 한다면 내가 피고와 같은 입장에서 공격 방어를 했겠지. 그치? 그래서 원고를 막 공격하고 앤드 원고의 공격은 내가 막 방어를 하고 막 이렇게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지. 자기의 책임 없는 사유로 못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얘한테 그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얘 잘못을. 이랬을 때에는 이를 이유로 확정된 종국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무슨 판결? 취소 판결. 근데 확정 판결이지 지금. 확정 판결이니까 이미 뭐가 발생했니? 불작 판형 세속. 불작 판형 세속에서 특히 뭐? 판 기판력. 그쵸? 기판력. 이미 판단은 끝났다. 예, 손 뒤집을 수 없다. 이거죠. 손바닥 못 뒤집는 상황이 왔는데 예,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뭐야? 재심 다시 심판합시다. 이거지. 예, 이 제자는 진짜 재판 제자가 아닙니다. 행정 심판에 재결할 때 제자는 재판 제자가 맞지만 여기서의 제자는 다시 제자입니다. 다시 심판합시다. 예, 이러한 재심 청구는 확정 판결이 있으면 한 날부터 30일 이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 양쪽 다 불변 기간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가 재심을 청구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게 지금 무슨 의미를 가지려고 하는 거야? 왜 이러는 겁니까 도대체? 뭐지? 정상적이었다면 소송 참가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소송 참가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소송 참가를 할 수 있었던 친구는 소송 참가를 하라고. 그러니까 재심 청구는 행정청이 갑한테 허가를 했어. 우리 소송을 제기했어. 근데 우리 이겼어. 취소 판결 나왔어. 갑은 허가를 상실했어. 근데 갑이 책임 없는 사유로 못 들어갔었던 거야. 뭔가 불가피한 이유가 있었어. 그랬을 때 재심 청구라는 원고는 누구냐? 갑. 그죠? 소송의 제3자 갑. 피고는 누구야? 피고는? 행정청? 그는 의리 소송을 제기할 때 피고가 행정청이지. 응? 갑이 자기한테 허가 내준 행정청 상대로 너 나한테 왜 허가해줬어? 막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상하잖아. 누구? 몰라? 을? 민사소송이야? 어? 재심청과 민사소송이었어? 어? 사람끼리 막 싸워? 그거 말고 또 하나의 가능성은 뭐가 있을 수 있어? 내가 머리 테스트 해볼게. IQ 테스트 들어갑니다. 무엇이냐? 만약에 병원 원장이
갑이라는 의사한테 너 낙산 지원에 가서 아 지원이래 법원이구나 이렇게 되면 네 거기에 가갖고 분원에 가갖고 거기서 의사해라 좌천이지 어 근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원장한테 여전히 계속 개겨 그래서 원장 입장에서 이 갑이 진짜 싫어 방금 얘기하고 더 싫어졌어 근데 원장이 그래 가는 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안 가셔도 됩니다 수고하세요 이러고 또 가 그럼 갑의 운명은? 갑은 어떻게 된 거야? 아니 내가 싫어가지고 나를 어? 저 지방으로 보내겠다는 거잖아 어? 물론 낙산해 수욕장 좋지 응? 낙산해 수욕장 옆에 있는 거지만 어? 지방으로 가라는 거잖아 어? 그런데 내가 좋아져서 그런 게 아닌데 그래 나보고 안 가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거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이건 좋아야 되는 거야? 잘린 거야 잘렸으니까 안 가도 되는 거지. 이건 잘린 거란 말이야. 이게 그거랑 똑같은 거야, 지금. 여기서 하는 얘기가. 봐봐. 얘가, 갑이, 어? 재심 청구도 소송이잖아. 소송을 제기를 해. 내 피고가 행정청이라고 하면, 행정청 나한테 허가를 주신 고마우신 분이야. 그 사람 상대로 내가 소송을 제기할 이유가 없지. 그 다음에, 내가 얘 아이를 상대로 소송을 이렇게 제기를 해버리게 되면, 이건 행정소송이 아니야. 이거는 민사소송이야. 그치? 남아있는 방법은? 나와 있는 방법은 뭐야? 대통령을 상대로 해? 둘을 상대로 하는 거야, 둘을. 둘. 얘 둘이 피고야. 묶어서. 한 묶음으로 피고야. 왜, 얼척 없어? 얼척 없을 때 짓는 표정을 지어버리네? 그러니까, 원고는 갑이고, 피고는 을과 행정청이야. 알겠어? 근데, 이렇게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이 재심 청구가 만약에 적법한 소재기다라고 해서 받아들여지잖아. 그래서 재판이 열리지. 그럼 어떻게 될까? 지난번에 재판이 이렇게 갔지. 원고가 을, 피고가 행정청이었던 재판이 여기서 시작하고 이렇게 쭉 오다가 여기서 딱 끝났지. 그리고 여기서 이제 확정됐지. 근데 이 재심을 청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확정이 돼서 기판력으로 봉인을 했잖아. 묶어놨잖아. 재심을 청구하는데 그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이 봉인지를 뜯는다는 뜻이야. 봉인지가 뭔지 알지? 봉인지는 이렇게 누가 만졌는지 볼 수 있게 종이로 이렇게 붙여놓는다고. 누가 이걸 열면 이 종이가 찢어지잖아. 찢어지면 무조건 누가 손을 댄 거지. 뭐랑 비슷한 거야 우리가? 현관문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잖아. 성냥개비. 성냥개비. 올려놔 안 올려놔? 안 올려놔? 올려놔야지. 누가 침입했으면 집에 오면 성냥개비가 떨어져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런 거야. 봉인지. 어? 봉인지. 저 새끼 미친 새끼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드라마에 나오는 거야. 드라마에. 오, 이거 괜찮다. 성냥개비. 이거. 네, 그렇죠? 그래갖고 봉인을 뜯는 거야. 확정 판결에 의해서 이미 봉인식을 뜯는 거야. 그러면 이 안에 있었던 게 밖으로 나올 거 아니야. 이 안에 있었던 원래 뭐야? 그동안 진행했던 이 재판이 봉인이 뜯기면서 여기서부터 끝났던 대부터 해갖고 그대로 다시 연장되는 거야. 원래 이 절차에 갑은 들어갈 수 있었던 거잖아. 근데 자기 책임 없는 이유로 못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절차를 계속 다시 연장을 시켜주면서 얘가 이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거야. 그게 재심 청구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연장이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재심을 청구할 때는 갑이 원고고 그 다음 피고, 저기 을하고 행정청이 피고고 이렇게 되는데 이 재판이 인정돼서 열리잖아? 그럼 여기서 연장이 되잖아? 다시 원고가 을이고 피고가 행정청이야. 원래 상태 그대로, 옛날 상태 그대로. 원고는 을, 피고는 행정청 이렇게 되는 거고 방금 재심이라는 소송을 제기했던 갑은 어떻게 되는 거냐? 재심 청구가 받아지면서 이거는 원래 소송 절차에서 소송 참가 신청이 받아진 것과 똑같은 결과가 발생해. 그 애는 소송에 참가된 상태로 돼버리는 거야. 이게 정상적인 거잖아. 그게 참가된 상태가 되니까 원래 가능했었던 대로 얘가 공동 피고로 들어가 버리는 거지. 그래서 원래 가능했었던 대로 2대1의 싸움을 시작하게 되는 거야. 오케이? 되게 절차 잘 구성했지. 그럴듯하잖아.
별로야? 그럼 뭐 그렇게 하는 거야, 재심청구가. Death. 그래서 96페이지 가시게 되면 확정 판결의 재심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재심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 종국 판결, 확정된 종국 판결에 아주 중대한 흠결이 있었다는 거야. 정말 중요한 거 빼놓고 재판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아주 심각한 법리 오해가 있었다라거나 아니면 아주 중요한 거 빼놓고 판단 내리는 판단 유탈이 있었다거나 아주 중대한 흠결이 있었던 거야. 그 판결의 취소와 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는 불복 신청, 비상의 불복 방법을 말하게 되는 것인데, 예, 이거는 종국 판결에 대한 거, 확정 판결에 대한 거잖아. 확정 판결. 종국 판결은 뭐고? 심급을 종료시키는 판결이 종국 판결이고, 확정 판결은 다 끝난 거죠. 그럼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소하고는 다르다는 거야. 상소는 뭐야? 확정 안 됐잖아. 이건 원래 인정되는 심급제도인 거잖아. 그치? 아니라 이거는 심급제도까지 다 끝나고, 확정된 봉인까지 붙였는데, 찢어버리는 거라고. 봉인을 찢어버리는 거라고. 예, 목적. 기판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엔간에서는 그거 찢으면 안 되는 것이 맞다. 그렇겠지? 안 그래 버리게 되면 또 소송제, 또 소송제, 또 받아주고 또 받아주고 그러면 언제 끝나 사건이? 그리고 그 재판의 결과를 뒤집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되는 것인데, 하지만 그 안정성, 법적 안정성만 고집하고 있을 수는 없는 정도의 이 경량, 문제가 있을 땐 어쩔 수 없이 예외적으로 봉인지를 뜯게 된다. 그 다음 31조 우리가 봤고요. 청구 요건은 3개. 대상 적격은 뭐야? 확정 판결. 근데 확정 판결인데 이게 무슨 확정 판결이 되는가? 인용 확정 판결만 되는 거지. 인용 확정 판결. 그렇죠? 예, 취소 확정 판결. And 그 다음에 예, 원고 적격은요? 또 똑같이 나왔었지?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받는 자라고 해서 법률상 이해관계에 있어야 된다는 건 똑같고요. 여기서 원고는 갑이에요. 갑. 그렇죠? 그 다음에 자기 책임험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했어야 된다는 점, 요게 포인트. 요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해관계 그런 거 해야 되고, 저런 거 해야 되고, 저런 거 해야 되고, 그렇고. 됐고, 그 다음에 책임험 사유라는 것은 자기가 입증해야 되는 거고, 30일에 1년이고. 그래서 관련돼서 이런 문제가 출제된 거는 딱 한 문제밖에 없어요. 노무사 시험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이것도 내가 한번 예를 든 적 있지 않나? 대형 쇼핑몰 사건. 학교가 있어. 신성 초등학교가 있다고 생각해봐. 아, 잠깐, 이거, 아, 여기 신성 아니지? 여기 노량진 초등학교지? 예. 네. 초등학교, 노량진 초등학교, 길 건너 옆에 있어. 고등학교도 뭐 상관없어, 중학교. 옆에 대형 쇼핑몰이 들어오는 거야. 근데, 대형 쇼핑몰 업자가 갑이야. 그 다음에, 이 사립학교 법인이 을이야. 그런데, 이 대형 쇼핑몰 업자가 그걸 짓겠다고 건축허가를 신청했는데 거부가 됐어. 그래서 얘가 거부처분 취소를 제기했어. 근데 취소 판결이 나왔어. 그리고 확정이 됐어. 여기에 대해서 사립학교 법인 을이 재심 청구를 한 거야. 재심이 열릴 수 있을까? 이런 문제 생긴 거죠. 대법원 판결은 없고요. 이 사건 고등법원까지밖에 판결이 없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출제가 된 바가 있거든. 될까 안 될까? 뭐 바로 옆에 뭐 10m 정도밖에 안 떨어진다고 생각해봐. 학교와 학교 펜스, 담벼락으로부터 대형 쇼핑몰까지 10m 정도밖에 이격 거리가 없어. 재심 청구 받아졌을까 안 받아졌을까? 첫 번째 대상 적격, 확정 판결 있지. 그 다음 원고 적격 인정되냐고, 그 다음에 자기 책임 없는 사유로 못 들어갔었는가 하고 요거 두 개를 봐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여기서 고등법원이 뭐라고 했냐면 원고 적격은 인정된다고 했어요.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 그러면서 뭘 깼냐면 자기 책임범 사유로 못 들어간 게 아니다. 네 책임이다, 새끼야. 이런 거야. 왜냐하면 이 동네 사람 다 알고 있었다. 지역신문에 대형 쇼핑몰 들어오는 거 한두 번 난 게 아니라 또 지들 여기 들어온다고 플랑카드 막 엄청 붙여놨고 또 건물질 뭐 건물 아직 안 지었고 네 뭐 이렇게 뭐 또 지역신문 다 나고 벼룩시장 막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네가 그 모른다는 게 말이 되냐? 왜 몰랐냐, 바보야? 이렇게 해서 네, 재심을 안 받아줬어요. 근데 이에 대해서 나는 이의를 제기했지. 네 왜 이를 쟨 법률상 이해관계도 없다. 법률상 이해관계도 없다.
난 이렇게 봤어요. 우선 고등법원 정도면 저는 개무시합니다. 네. 삽질을 워낙에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실험정신이 투철한 사람들인가. 이런 사건 판례가 있어요. 이건 변호사 시험 쪽에 출제됐던 건데 그 수녀원 사건입니다. 공유수면 매립 면허라는 거를 받았어요. 행정청으로부터. 공유수면 매립 면허. 공유수면이 뭐야? 바다수면. 바다수면. 갯벌 같은 거. 갯벌 아니고 바다일 수도 있고요. 매립 면허. 간척사업. 하도록 면허를 해주는 거야. 근데 이거는 내가 가갖고 그 매립권자가 그 바다를 메워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땅의 소유권 누구한테 갈까? 매립권자 거야. 괜찮지. 영토를 계속 넓혀서 중국이랑 연결시켜서 우리가 넘어갈까? 일본도 먹고, 그치? 아, 독도랑 연결시키면 우리 땅 아니라고 지랄 못하겠지. 네. 괜찮네. 보물섬 어디 있습니까? 그 룸사롱이라고 했잖아. 보물섬 사건, 그 옛날의 사건인데. 아무튼가요. 최근에 또 뉴스에 막 나오대. 그게, 응? 수녀원이 뭐라고 했냐면,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받아가지고, 그 A라는 회사였다고 쳐봐. 얘가 받아갖고, 거기서, 뭐를 만들려고 했는 거냐면, 택지 개발하려고 한 거야. 아파트 지으려고. 거기가 가만히 있었어. 근데, 용도 변경을 한 거야. 그래서, 이 목적이, 매립 면허를 받는 목적이 뭐냐면, 여기서 조선시설을 건설하는 거야. 조선시설. 사양길을 걸고 있죠. 그죠? 배 만드는 거. 공장이잖아. 그럼 여기서 막 먼지 날리고 막 어? 오염 물질 나오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이 수녀원이 이런 두 가지 주장을 했어. 하나 첫 번째, 우리 수녀원은 네, 재단법인입니다. 민법상 재단법인 사람은 맞아요. 법인이니까. 근데 이 수녀원이 이런 얘기야. 우리는 이 청정 지역에서 딸기를 키워 딸기잼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여기에서 조선시설이 들어와 버리게 되면 우리 여기 청정지역이라는 우리의 이 트레이드마크가 없어지게 된다. 이러면서 소송을 제기하는 거야. 원고 적격 얘기하는 거야. 두 번째, 여기 조선시설 들어와 버리면 우리 소속 수녀들이 캐캐캐 숨쉬기도 힘들고 환경상 이익침해를 받게 된다. 우리는 아주 쾌적한 공간에서만 이렇게 해왔는데 이거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대법원 판례에서 뭐라고 했을까? 첫 번째, 두 번째가 중요한 거야. 첫 번째, 수녀원아, 너의 그 딸기잼 만들어 파는 재산적 이익은 도대체 어느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니? 그러게, 없는데? 그러는 거지. 그건 원고적격 깨지고. 두 번째, 거기서 진짜 재밌는 말을 했어. 대법원이 난 이런 판례를 좋아해. 있는 그대로의 표현을 다 해주는 표현. 예, 그 법률용어 좀 쓰지 말고 좀 예, 딱 와닿게 얘기해주면 좋잖아. 수녀원아, 네가 숨쉬는 건 아니잖아. 진짜 이렇게 말을 했어. 그러니까 너의 이익이 침해되는 게 아니지 않냐. 너가 사람은 맞는데 넌 자연인이 아니다. 넌 법인이다. 법인이 씨 숨쉬고 씨 아프자 병원 간다는 얘기 처음 들어봤다. 뭔 소리 하냐 지금. 개소리하고 자빠졌네. 원고적기 흠결 각하. 그러면 이거 생각해봐. 사립학교 법인이 재심 청구를 해요. 이 친구의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이런 법이 있어. 뭐냐면 학교보건법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니까 학교보건법이 우리한테 제일 유명한 거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라는 것을 정하게 된다고. 그래서 이런 학교들 다 마찬가지야. 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그 담벼락으로부터 해서 200m까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 안에서는 PC방도 못하고 당구장도 못하고 못해. 다 금지되는 거야. 만약에 그 앞에 당구장 한다고 쳐봐.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당구장을 딱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당구대 다리의 높이를 딱 낮춰주고 그러면 초등학생들이 방과 후에 다 뭐하겠어? 당구다의 엉덩이를 딱 걸치고 마세이를 딱 애들이 다 프로선수로 딱 아무도 공부를 안 하고 딱 교장 선생님 딱 이상하잖아. 애들을 무슨 뭐 당구 선수로 키울 것도 아니고 안 되잖아. 그땐 공부할 나이잖아, 그렇지? 공부를 하기 싫으면 공부를 시키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 나처럼 애들을 학교에 보내질 마. 공부를 시키기 싫으면 애가 왜 공부를 해, 그렇지? 네. 애는 뭘 해야 돼요? 놀아야죠. 신나게, 그죠? 신나게 놀아야 돼, 신나게. 수영이나 하고, 뭐 이렇게 노는 거.
꿈이었어.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 어렸을 때 꿈은 20살에 일찍 결혼을 해서. 항상 어렸을 때 그렇다 했어. 전 20살에 결혼하겠습니다. 역시. 딱 결혼해서 아이를 일찍 낳아서 어디로 데리고 올라가냐?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는 거지. 차로 데리고 올라와서 거기서 내가 우리 아이에게 무예를 가르치. 우리 사촌 동생들 중에서 그 무도를 하는 애들이 두 놈이 있거든. 막 하나 막 날라다녀. 등치 이만해 가지고. 예, 무예를 가르치고 거기서 논어 맹자를 익히고. 예, 무예를 가르치고 내려오면 얘가 뭐라는 장풍을 쏘는 거지. 크으, 거기서 영어 수학 나중에 하면 돼. 아빠 머리가 좋은데 충분히 나중에도 이길 수 있어. 장풍을 쏘. 이거의 꿈이었는데 지금 내가 나중에. 예. 꿈을 못 이뤘죠. 꿈은 못 이뤄진다. 뭐 이런 거죠. 뭐가? 수녀원? 그치, 수녀원은 숨을 못 쉬죠. 아, 학교 보건법. 학교 환경 위생정화구역 내 당구장 있으면 안 되죠. 만약에 PC방 있으면 어떻게 돼? 애들이 다 임요한이 된단 말이죠. 그죠? 네. 임요한이 되면 연상이랑 결혼해야 되잖아.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죠? 네. 맞지? 임요한 마누라 맞지? 아, 그래. 맞아. 그 성깔 좀 있으신 분. 네. 딱 봐도 성깔 써 있어. 성깔? 아,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그 댓글 나쁜 거 달면은 다 찾아가고 막 이렇게 좋지 않은 그분이죠. 네.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난 여기서에 대해서 이 사건에서 뭐라고 평가하는 거냐면 수녀원 사건에서 같은 맥락의 생각을 하게 되면은 학교법이 네가 공부하냐? 이거지. 학교보건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가 뭔데? 학생들의 학습 환경 및 보건 위생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는 학생들의 공부할 수 있는 환경 보호하는 거지. 법이나 네가 공부하니? 너 이번 몇 등 했니? 이거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 뭔 개소리야. 지가 무슨 공부를 해. 그지? 말도 안 되고 자빠지고 내. 난 여기서 원고 적격도 깰 겁니다. 네. 근데 어쨌든 재심 청구는 안 받아들여졌어요. 어쨌든. 그런 게 바로 재심 청구 사건입니다. 오케이? 그걸로 기억을 해놓으세요. 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 돌아와봐. 그러면 이제 93페이지가 나오잖아. 여기서 지금 이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봐봐잉. 원고가 제기한 취소이 인용돼서 확정되었을 때 취소 판결 나온 경우죠. 행정청의 승참가 쪽이 아니야. 그 다음에 제3자 쪽인데 여기서 동일한 이해관계 원고랑 맺고 있는 경우가 아니야. 대립된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쪽이라고요. 그쪽이 뭐라고 했어? 제3자의 행정이가 결부된 상황이라고 했잖아.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에게도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바 소송 행정소송법에서 소송 참가 재심 청구 두 가지의 제도를 인정을 하고 있다. 상호관계. 소송이 계속 중이면 참가해라. 판결이 확정되고 끝나버렸으면 재심을 청구해라. 다만 뭐라고 얘기했냐면 31조에서 자기의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한 사람이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소송에 참가한 사람은 재심 청구 못하는 거죠. 그죠? 네, 실무적으로는 하는데 네, 시험 문제에서 못하는 걸로 나옵니다. 네, 그냥 법대로 그냥 못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만 되는 것이다. 예, 그렇다면 과연 이럴 때 밑에 있는 얘기는 설명을 드린 얘기고 94페이지 가게 되면 둘의 관계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어? 이렇게 봐봐. 제3자 소송 참가 여기 있고 제3자 재심 청구가 여기 있어. 여기서는 대립된 이해관계, 동일한 이해관계가 있고 여기에는 원고와 대립된 이해관계 쪽만 인정이 되고 있어. 취소 판결이라고만 돼 있잖아. 31조에서. 기억나? 31조에서 뭐라고 했어? 재심 청구 봐봐. 재심 청구 다시. 1초 만에 까먹었지. 그치? 네, 96페이지 3번. 처분 등을 취소하는 판결에 의하여. 그치? 취소하는 판결에 의하여. 16조의 소송 참가는 소송의 결과에 따라. 결과에 따라. 결과에 따라라면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이 둘 다 존재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취소하는 판결에 의하여 하게 되면 플러스 방향만 존재하고 있는 거지. 그렇게 되면은 둘 다 플러스 방향에서는 원고하고 대립된 이해관계 쪽만 인정되고 있는 거지. 지금 청구는. 그치? 예. 거기다가 같은 선상에 이렇게 올려놔. 타임라인에, 예, 같은 선상에 딱 올려놨지? 올려놓으면은, 중간에다가 판결 확정을 딱 꽂아. 판결 확정을 딱 꽂고, 앞쪽, 뒤쪽. 나누면 되는 거잖아. 예. 앞쪽, 뒤쪽. 판결의 확정 이전이면 소송이 계속 중인 거야. 판결의 확정 이후면은 아닌 거고. 그럼 여기선 소송 참가, 여기선 재임 청구.
그리고 같은 선상에 올라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선은 몇 개가 있느냐? 이걸 봐야 되는 거야. 그 선은 바로 행정법 분쟁의 유형 1, 2, 3, 4가 다 있는 거야. 1, 2, 3, 4가. 내가 얘를 얼마나 예술적으로 들었는지 한번 생각해봐. 맨 처음에 갑한테 허가를 해줬다가 의리 소송을 들어갔을 때 갑이 소송 참가를 하고 얘가 재심 청구를 하고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뭐 때문에 소송의 제3자인 갑한테 영향을 줬지? 소송 참가하면 판결의 결과가 영향을 줄 것이고 만약에 재심 청구는 이미 줬고 이렇게 되는데 뭐 때문에 줬지? 대세요. 그렇지. 대세였지. 판결의 효력이 소송의 제3자까지 29조 1항 미치게 되니까 대세요 때문이었던 거지. 사실은 이 부분밖에는 거의 설명이 안 돼요. 이 부분밖에는. 그게 여기에는 3경이야. 제3자 방어소송. 그리고 박균성 교수가 4유형 쪽까지 추가 설명이 들어가는 부분이 일부 있어요. 근데 방금 제가 노무사 기출문제로 예를 든 건 2유형입니다. 2유형이라고. 여기서 정리를 해주면 이 소송 참가 재심 청구에 대한 문제는 1, 2, 3, 4 다 사실은 다 있어요. 다 존재할 수 있는 거야. 아까 그거 생각해봐. 그 A라는 대형 쇼핑몰 업자가 건축허가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를 제기해서 거기다가 지금 취소확정 판결 나왔을 때 사립학교 법인이 재심 청구를 들어간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소송 거부 처분 취소는 몇 유형이야? 거부 처분 취소는 자기 이익을 위하여 자기에게 건축허가를 해달라고 했던 거잖아. 나한테 건축허가 해달라고 했던 거야. 그러게 되면은 뭘 기준으로 하는 거라고? 신청을 했던, 신청의 대상이 되었던 그 원처분을 기준으로 해서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는지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하는지 판단해야 되는 건데 신청의 대상이 되었던 건축허가 처분이 나온다면 누가 상대방이야? 쇼핑몰 업자 A잖아. 그치? 근데 걔가 지금 거부처분 취소송 제기한 거잖아. 그러면 이거는 상대방의 요구소송이지 제3자의 요구소송이 아니잖아. 거부처분 취소송이니까 요구소송이지. 상대방이 제기하고 있지. 이유형이지. 거기에도 소송 참고와 재심 청구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대단하지? 이것도 내가 만든 거야. 네. 근데 이거 만들고 나니까 판례 나왔어. 크, 대박이지. 내가 좀 이래. 내가 막 선견지명 막 폭발해. 막 여기저기서 막. 알겠어? 그러면 이걸 이제 마지막 정리 1분 이렇게 생각해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걸로 기억해놔. 그리고 그 느낌을 기억했다가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거기다 대입해. 뭐냐면 1, 2, 3, 4가 있으면 언제나 1등은 몇 등하고 놀아? 행정법에 다 이렇게 놀아? 1등은 몇 등하고 놀아? 어? 이런 거 안 했어 우리? 2등하고는 공부해야 돼. 그 새끼 안 놀아. 응? 2등은 절대 1등한테 밟히면서 저 새끼 한번 이겨보는 게 항상 소원이야. 그게 아니라 4등하고 논다고요. 4등하고 언제나. 알겠어요? 네, 4등하고. 왜? 1등은 4등이 공부를 가르쳐주고 4등은 1등에 노는 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서로 윈윈. 그 다음에 2등은 누가 오느라? 3등하고 언제나 놀아. 둘이 힘을 합쳐서 1등을 제껴보고 싶은 거야. 하지만 아무리 힘을 합쳐봐야 안 되지. 1하고 4하고 묶고 2하고 3하고 묶어봐. 1하고 4하고 묶게 되면 이게 바로 개선명령 사건이야. 그걸로 이해하면 돼. 그 다음에 2하고 3하고 묶으면 이게 바로 경원관계 사건이야. 경원자 소송. 그걸로 기억하면 돼. 그럼 먼저 우리 해봤던 걸로 한번 생각해볼까? 2, 3 얘기한 거야 우리가. 2, 3. 오케이? 박균성 교수가 4 떨군 거고 4 얘기한 거고 2, 3 내가 설명한 거야. 아까 갑한테 허가를 내줬는데 LP충전사업 허가를 내줬다. 근데 의리소송을 제기했다. 그래서 얘가 소송 참가한다. 만약 취소 판결 나오고 재심 청구한다. 라고 하게 되면 판결의 어떤 효력 때문에 이 친구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되세요. 그치? 29조 1화. 그게 3유형이야. 경원자 관계지. 경원자 관계. 넥스트. 이렇게 봐봐. 얘가 얘한테 허가를 했어. 근데 얘한테 아무 말 안 했을 땐 거부당한 거지. 그럼 얘는 자기에 대한 거부 처분에 취소를 제기할 수도 있어. 허용된다고. 재작년에 판례도 나왔어. 너한테 별도 거부를 안 해도 너는 거부 처분 취소를 제기할 수 있다. 경원관계에서 당연히 일방에 대한 허가는 타방에 대한 거부니까.
거부 처분 받은 걸로 볼 수 있잖아. 거부 처분 취소 제기하지? 거기서 재밌는 얘기가 나왔다고. 뭐라고 얘기했냐? 처음에 갑은 허가 요건을 갖췄고 을은 허가 요건을 못 갖췄기 때문에 넌 애당초 안 된 새끼고 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봐봐. 근데 얘는 그런 거지. 아니 내가 허가 요건을 왜 못 갖췄냐고. 장난하냐고 지금. 소송을 제기한 거야. 근데 갑이 지금 밖으로 쫓겨난 게 아니잖아. 그럼 을이 여기서 이걸 인정받아서 거부처분 취소 판결 받아봐야 소용없는 거잖아. 저 친구가 나가줘야 내가 들어갈 자리가 있는 건데 얘가 소송을 제기한 목적은 뭐야? 목적은 내가 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잖아, 시장으로.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다 판례가 뭐라고 했냐? 그게 아니지. 이런 얘기했어. 네가 지금 얘기하는 건 이게 아무 무용지물의 소송이 돼버려서 협의 수익이 없어지는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협의 수익이라는 것은 권리구제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게 아니다. 협의 수익이라는 것은 권리구제 가능성이 확실히 없는 경우만 아니면 인정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1%라도 자신의 권리관계를 바꿔놓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라면 그건 실익이 있는 소송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얘가 법률 요건을 갖췄다는 것을 인정받고 인용 판결을 받으면 거부처분 취소 판결에 따라서 재처분 의무가 부과되고 재처분을 하겠지? 그럼 행정청이 이제 재처분할 거 아니야? 뭐에 대해서? 거부를 취소시켰으니까 없었으니까 옛날에 을이 신청했던 그 신청에 대해서 이전의 신청에 대해서 재처분하겠지? 하면서 얘 요건 갖춘 것을 이제 보고 판단 내리겠지? 그러면 그때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는 거잖아. 이전으로. 그럼 그때 얘도 신청했지만 얘도 신청했잖아. 그런데 옛날엔 얘는 요건 못 갖춰 그냥 버린 건데 이제는 얘도 요건 갖추고 얘도 요건 갖춘 걸로 된 거잖아. 이렇게. 그러면 이제 둘을 같이 올려놓고 저울질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저울질에서 재우열 심사를 해봐야 되는 것이고 그 재우열 심사 과정에서 네가 선택받을 수도 있다는 거지. 재량권행에서 얘가 선택을 받게 되면 행정청은 뭐 해야 되는 거냐면 얘한테 했던 허가를 취소해서 얘를 내보내고 그럼 얘는 얘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지. 어쨌든 얘를 내보내고 얘를 데리고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 이게 판례 입장이라면. 그 협의 수익이 인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거든. 오케이. 그러면 얘가 이렇게 거부처분 취소를 제기하잖아. 이런 식으로 협의 수익이 인정이 된다고 하게 되면 난 이 판례를 보고 이게 떠오른 거지. 그러면 쟤는. 그러니까 협의 수익을 그렇게 인정한다는 거 좋아. 좋고 그렇게 하면 을에게 도움이 되겠지. 유익해. 근데 을을 이렇게 살리면 그러면 갑자기 저기서 쫓겨날 수도 있는 갑은 뭐냐는 거야. 갑은? 소송 참가가 요구가 생기겠구나. 얘 법률상 이해관계 있어? 당연히 있지. 쫓겨나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얘가 소송 참가하고 만약에 이게 인용 판결 나오면 얘가 재심 청구하고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지. 이것도 뭐야? 경혼자 관계지. 경혼자 관계에서 갑에 대한 허가 취소를 제기한 상황, 본인에 대한 거부 취소를 제기한 상황에 있어서 소송 참가와 재심 청구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라는 거지. 그 판례를 보고 난 그걸 떠올렸고 그걸 떠올리고 애들한테 모의고사를 딱 냈는데 교수님이 그 문제를 딱 재심 청구를 내주신 거지. 그 교수님 머리 좋으신 분이야. 거의 내 수준이거든. 그 다음 판례를 보면 그 다음 앞뒤 상황이 다 보여야 되거든.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 이 다음에 개선명령 사건 생각해봐. 개선명령 사건이야. 이걸 봐봐. 저기에는 공장, 갑이 있어. 여기 인근 주민 을이 있어. 공장에서 폐수를 막 내보내는 거야. 행정청이 쟤한테 개선명령을 발동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 그래서 인근 주민이 저 친구한테 시정명령 해주세요. 신청을 한 거야. 몇 명이야? 4유형이지. 그쵸? 인근 주민이 자기 이익을 위하여 누구한테 제3자에게 처분해달라고 하는 거잖아. 4유형이란 말이지. 제3자 요구소송이야. 개선명령이라는 처분이 나온다면 그 상대방은 누구야? 저 공장장 갑이야. 그치? 그러면 제3자가 제기하는 거부처분 취소소송 요구소송이 되고 있는 거잖아. 사유형이지.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이 인근주민 을이 이겨버리면 어떻게 되지? 내가 이겨버리면 또 재처분이면 뭐가 될 거 아니야. 거부처분 취소이니까. 그럼 이전에 신청 인근주민 얘가 해달라는 대로 얘한테 하게 될 거라고.
얘한테 계산 명령 할 거 아니야. 너희 새끼야, 폐수 배출하지 마. 그럼 얘 이익 침해되잖아. 그럼 얘 뭐 하겠어? 얘가 제기한 거부처분 취소에 들어갈락 할려고 했지. 그래서 사유형에서도 소송 참가 재심 청구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요게 박균성 교수의 플러스 팁. 그러면 1유형은 뭐야? 1, 4 묶었잖아? 개선 명령에서. 요번엔 이렇게 봐봐. 행정청이 얘한테 알아서 개선 명령을 했어. 근데 이 개선 명령에 얘가 취소를 제기한 거야. 만약 여기서 이겨버리면 어떻게 되지? 개선 명령에서 한 말이, 야, 폐수 배출하지 마. 그랬거든? 아, 폐수 배출 지금 하는 거 전혀 문제 없어요! 이러면 소송을 제기했어. 이기면 폐수를 배출할 거야. 폐수를 배출하면 인근 주민의 환경상 이익이 침해되겠지. 그럼 인근 주민은 뭐 하겠어? 얘가 제기한 소송에 또 들어가려고 하겠지. 다 뭐가 되는 거야? 피고의 승소를 보조하러 다 원고하고 대립된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들이 전부 다 들어가는데, 1, 4를 묻고 2, 3을 묻고, 그 다음에 1, 4는 개선명령, 2, 4는 경호관계에 대한 문제고, 1, 유형에서는 무슨 효력 때문에 제3자한테 영향을 미치냐면, 인근주민한테 형성력. 형성력 때문에. 없어져, 개선명령이. 그 다음에 2, 유형하고 4, 유형하고는 다 요구성이니까 기속력일 수밖에 없는 거고, 3, 유형 같은 경우에는, 예, 처음에 예를 들었던 거, 29조 1항의 대세요. 대세요 때문에 소송 참가하고 재심 청구해야 될 요구가 생기게 되겠지. 이래버리면 완벽한 거야. 뭐 어떡할 거야. 그치? 네. 끝! 이렇게 되는 거지. 알지? 여기까지 하고 이번 주에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쯤에서 또 그 뭐 50분의 5금 막 이런 일들이 있고 막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니고. 네. 그래서 네. 다음 주나 돼가지고 8월 넘어가서 보강 한번 하는 걸로 합시다. 학원이랑 내 일정을 잡도록 할게.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